해운대구 우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달 매매가 10억 5천만 원에서 한 달 새 3억 원 가까이 올라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 특히 해운대구는 부산 지역 변동률에 3배 이상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껑충껑충 뛰는 아파트 가격에 국토교통부가 20일 규제 지역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 지역은 부산에만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가 재지정됐고 남구와 연제구가 추가됐습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 규제 지역 지정 이후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그러니까 뭐 말 나오고 나서부터 조용해요. 지난주부터 조용하다가 어제부터는 확실하게 손님이 없죠. 아예 없는 상태. 그렇죠. 조금 감망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조금 내리겠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지만 지정된 구 내에서도 동별 편차가 큰 만큼 핀셋 규제 등이 세밀하게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했을 경우에 규제 지역을 좀 최소화하고 동별 핀셋 규제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은 그 당분간 가격이 하락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다만 해수동 재건축 대상이라든지 재개발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제 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가격을 다소 조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갑을 지역구 하태경 김미애 국회의원은 각각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해제됐던 해수동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규제로 묶여버렸습니다. 안정세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